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멤버십 방송은 일요일날, 네, 일요일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계좌를 좀 빨리 불릴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고, 지수, 네, 코스피 지수, 앞으로 방향성하고, 그리고, 다우 지수가, 네,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어제 뭐 조금 하락폭을 키우다가, 그래도 좀 하락폭을 줄여주면서 286포인트 하락 마감했죠. 네, 거의 뭐 한 3, 4일 연속 네, 하락 마감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네, 아직 뭐 그 일봉으로 볼 때는 네, 현재 잘 올라가다가 약간 눌림목 줬고 또 크게 반등 보였다가 하락을 연속 3일 보였는데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지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하락할지 좀 더 하락을 보일지 네 그거는 지나봐야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없고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추세는 아직은 네 다우지수는 그래도 최고점은 돌파를 못하고 있지만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게 봐야 돼요. 34,000 네, 500포인트에서, 네, 전저점, 29,000원을 찍고, 한 31,000포인트, 요 정도에서 지금 몇 달간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32,000포인트, 1000포인트 여기를 깨면 이제 하락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뭐 종목, 거의 뭐 물 반, 고기 반 정도 되니까,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했죠. 모양새가 좋잖아요. 금요일 날 참 어제도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 미국 주식만 오늘 저녁에 올라가 준다면은 월요일 날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수에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종목 종목에 신경 쓰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지수는 최고점하고 바닥에서 맞추기는 쉬워요. 중간에서는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확실한 하락장이 아니고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하고 그리고 우중같이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종목이 활성화될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데만 네,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만 좀 할 줄 알고 종목만 볼 줄 알면은 천만 원만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계좌를 불릴 수가 있고 5천만 원, 1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주식을 할 줄 모르고 또 심리가 또 안 따라주고 그리고 대응을 또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뭐 30년 전업 투자를 하면서 천만 원 가지고 해봤고 500만 원 가지고도 해봤고 했지만은 천만 원 가지고 뭐 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1억 만들어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십 번 됩니다. 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제 것만 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한 20명 것까지 해줘봤으니까. 제가 그냥 유튜브 안 하고 혼자 주식만 전업만 할 때는 수익을 잘 내니까 주위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컴퓨터가 15대까지 있었어요. 15대.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15명, 20명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도 1년에 수익률이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뭐, 많이 나는 사람들은 200%, 300%가 났습니다. 운영자금이 작을수록 그 수익률이 높아요. 운영자금 한 1,000만 원 가지고 만다 그러면은 1년에 500% 이상도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운영자금이 크면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자금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한 종목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바로 먹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크게. 근데 운영자금이 억대가 되면 한 종목에 물방울 안 됩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은 만에 하나라는 게 있거든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만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죠. 멀쩡한 회사가 갑자기 뭐 횡령 사건 나가지고 거래정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클 때는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작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야. 만에 하나 잘못될 확률도 없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다 하면은 몇 달 일하면 또 운영 자금을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저 금액이 크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한 종목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되고 금액이 작을 때는 네, 한 종목에 몰빵을 해가지고 계좌를 바로바로 불려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8개월 만에 거의 1억을 만들었어요. 8개월 만에. 그것도 생활비 거의 한 달에 3,400 써가면서. 생활비는 할 수, 쉽게 얘기해서 전업이니까 생활비를. 전업 투자니까 생활비를 해야 되잖아요. 안 쓰고는 못 하잖아요. 만약에 생활비를 안 쓰고 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1,000만 원 가지고 2억도 만들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잘 될 때가 있고 좀 덜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뭐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생각외로 잘 되고 안 될 때는 조금 덜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리딩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바빠서 뭐 방송도 해야지 그러니까 뭐 매매하는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1억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사놓으면 방치해 두거든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단타는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한 계좌, 한두 계좌나 그냥 단타 가끔씩 하고 나머지 계좌는 그냥 사놓고 방치해 두기 때문에 만약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초창기 처음에 할 때 그 지인 계좌 1,000만 원짜리를 1억 만드는 걸 보여준다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냥 4,000만 원까지 만드는 걸 보여주고 그 뒤로는 방송 안 했는데 그냥 방치해 두니까 안 올라가는 점 뭐 잘못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됐을 때 돌려줬습니다.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계좌를 공개를 한번 했을 거예요. 네, 1,000만 원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만드는 거.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계좌를 빨리 네,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 상한가 종목을 바로바로 상한가 칠 수 있는 걸 공략을 해야 돼요. 일반 뭐 이게 늘어져가지고 시간 끄는 것보다는 에이프리전 마냥 이거 바로 이게 상한가 치는 거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이런 종목을 고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고르면은 계좌 금방금방 불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기서 1,300원, 뭐 200원까지 떨어졌지만 1,300원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동시가에 팔아야겠는데 팔았다 그러면은 이때 1,000만 원치 샀으면은 만주 산 사람이 거의 1,300, 2,000, 거의 뭐 한 700만 원. 700만 원 먹었어요, 700만 원. 700만 원 먹었거든요. 700만 원 먹고, 만약에 또 1,500원에 잡았다, 그러면 어제 팔았으면 또 한 400만 원 먹었어요. 그러면은 한 1,100만 원 먹었는데, 1,000만 원만 먹었다 하더라도 거의 1,300이 2,300 된 거죠. 1,300, 2,300. 두 번, 세 번 하면 금방 3,000, 4,000 됩니다. 1억만 내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이 많잖아요. 그동안 제가, 준 종목만 해도 뭐,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두 번 상한가 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이 좋으면 여기서 뭐, 세 번, 네 번도 칠 수 있는 거고. 거의 이런 종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면은, 계좌를 빨리 불릴 수가 있어요. GNC에너지만 이런 종목도 좋긴 하는데, 이건 뭐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몇 달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계좌를 빨리 불리는 데는 조금 불리하다고 봐야죠. 네. 이런 종목이나 형지 같은 종목. 형지IC에도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두 번 나왔고, 여기서도 뭐 거의 두 번, 여기서도 두 번, 연장 뭐 세 번, 네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을 굴려야 되고. 근데 여기서도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이런 거로 하고. 뭐 덕코디 같은 경우도 상한가 두 번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크게 수익이 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운이 안 좋으면 한 달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좀 기다려가지고 겁먹지 말고 그리고 손실 부분 팔지 말고 결국엔 상한가 치니까 기다려가지고 상한가 첫날 팔지 말고 두 번째 팔고 뭐 이런 거 말고도 다이나믹 디자인 많았잖아요. 그동안 뭐 다섯 배 간 것도 있고 뭐 다른 못 먹어도 최소한 상한가 두세 번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신규 상장이나 뭐 기업 분할 감자 이런 거 해가지고 새로 등록된 거 있죠. 네, 그런 종목이 좋은 안심 종목일 때는 급등이 나옵니다. 리더스 같은 경우도 등록이 됐는데 제가 좀 더 빠질 거라고 했어요. 물론 갈 수도 바로 상한가 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아직 좋은 안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도 좀 걸릴 수가 있고 그런 거 종목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손실률 엄청 커요. 반대로 수익이 큰 대신에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면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손절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고 팔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 네, 이런 종목은 보통
많이 빠져도 또 올라갈 때 상한가 두 번은 기본이기 때문에 뭐 30% 손실을 봤다가도 금방 30% 수익 나고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30%가 뭐예요? 더 손실을 봤다가 다섯 배가 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손실 보고 팔면 안 되고 이 종목의 위치가 현재 어떻게 돼 있나? 급등 나올 수 있는 위치인지 더 빠질 수 있는 위치인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걸 오프라인 교육에서 네, 자세하게 네, 5시간 동안 간결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이나믹 때 두 번 대박을 줬죠. 여기서 한 번 대박을 주었고 그리고 앞전에도 추천했을 때 대박을 더 큰 대박을 줬고 여기서 더 큰 대박을 줬는데 추천하고 4,500원에 달아갔는데 3,5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1,000원이 빠진 거예요. 1,000원이. 그럼 20% 정도 빠진 거네요. 25% 네, 20에서 25% 정도 빠진 거죠.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초보자들은 겁나가지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1,000만 원치 사면 250만 원 까먹는 건데 결국에는 뭐 여기서만 팔았어도 5,600원이에요. 여기서만 팔았어도 5,000원이고 대박이 나오잖아요. 상한가 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상한가 못 쳤잖아요. 상한가 못 치면은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상한가 쳤죠? 그 다음날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점으로 가는데 뭐하러 팔아요? 점으로 가는데 여기서 팔 수밖에 없죠. 팔기 싫어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운이 좋은 겁니다. 이것도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가 막 되고 이게 막 등락이 심하면 심리가 팔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팔 수밖에 없죠. 물론 분할 매도 하면 되는데 워낙 뭐 오일선도 깨고 음봉이 나고 막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이면은 다 팔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거 팔 수가 없, 안 팔고 싶어도 이거 팔으면 바보죠. 네. 저도 옛날에 이런 걸 많이 먹었거든요. 첫날 상한가쯤 그 다음날 점으로 갑니다. 두 번 정도. 마지막 날 여기서 느긋하게 잠잠해서 팔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운이 좋으면 이렇게 이런 종목이 오는 거죠. 그럼 대박에 뭐 한 방에 그냥 뭐 이런 건 천만 원이 5천만 원 되는 거죠. 아, 2, 3천 벌었다 이런 거 한번 만나면 바로 1억 됩니다. 그 천만 원 가지고 생활비 400만 원씩 하면서 8개월 만에 거의 1억을 만들었다니까 사람들이 못 믿었거든요. 네, 뭐 그 증권회사 가면 지금도 계좌가 있나 모르지만은 네, 지금 다 있습니다. 증거가. 옛날에는 제가 그걸 그 인쇄를 해가지고 강의할 때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주식에 돈을 벌 수 있다. 아, 프린트를 해가지고 들고 다녔는데 그걸 보고서로 네, 가짜다, 아,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제가 실망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인쇄하는 걸. 그 뒤로는 뭐 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주식할 때 예전에 초보 때 하도 까먹어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못 벌 것 같으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원래 사업가 했었거든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사업 전문가 했었습니다. 사업에 가도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직원들이 뭐 몇 가위 벌어갔으니까요. 제가 하기만 하면 잘 되니까. 아, 지금 백종원이 마냥 그런 식으로 제가 연 가게는 그냥 아무리 망한 가게도 제가 인수하면은 다 잘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사장님은 몇 가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사업은 간단해요. 고객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고객을 만족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은 고객이 와가지고 먹었으면 돈이 안 아까우면 됩니다. 내가 만 원 주고 밥을 먹었을 경우에 아우 진짜 돈 안 아깝다. 음식 맛있고 그럼 또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돈이 아깝다 되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근데 고객 만족만 시키면 됩니다. 뭐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가 간단한데 사업도 잘못하는 제 지인 예전에 보니까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있어요. 욕심. 재료가 아까워가지고 네, 재료를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시들었다든가 상한 재료는 버리고 과감하게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또 그걸 씁니다. 또 버리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죠. 그냥 바로 망하는 거죠. 그냥 나를 생각하지 말고 고객을 생각하면 사업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인생사가.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살자 하면 죽고 죽자 하면 죽자 생각하면 사는 겁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종목 최근에 추천한 종목도 상한가친 게 많이 나왔지만은 특히 강조한 종목 FJHG 같은 경우도 그냥 조금 빠지니까 살라고 파는 사람은 죽었고 아이, 믿고 그냥 기다린 사람은
살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종목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 뭐 전문가 얘기를 해줘도 심리가 죽어버리면은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성문전자 날아가는 거 봐요. 요것도 제가 추천 딱 종목 개발해놓고 추천을 못했는데 아 대박이잖아요. 대박. 성문전자 좋은 안심 종목. 여기서 눌러가지고 개미털기를 딱 했잖아요. 여기서 눌러가지고 개미털기하고 양봉이 딱 나왔는데 요때 제가 종목을 발굴해놨어요. 요때. 그리고 뭐 사무실 컴퓨터로 다운로드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그냥 출근하는 바람에 깜빡 잊어버리고 상한가 친날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못했는데 리딩방에 결국에는 이틀 상한가 뭐 월요일만 판다고 하면 대박이잖아요. 더블이잖아요. 10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운이 좋으면 세 번씩 치는 거고 상한가를 운이 안 좋으면 뭐 한 번, 두 번 뭐 엄청 큰 거예요. 한두 번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좀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30% 수익이 났었는데 10% 먹고 팔았다고 자기를 좀 비관하는데 그건 뭐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것도. 왜냐면은 사람들은 보통 30% 정도 수익이 났다가 10% 수익이 나면은 못 팔아요. 아까워가지고 아, 좀 더 올라가면 팔아야 하다가 결국에는 본전에 팔다든가 아니면 손해보고 팔거든요. 항상 주식은 수익이 났을 때 내가 100만 원 먹고 있다 그러면은 80만 원만 빠지면 판다. 70만 원만 내 돈이다. 나머지는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다가 거기 오면 잘려야 되는 겁니다. 항상. 수익권에서 잘려야 돼요. 못 잘랐으면 10만 원만 수익이 나서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손실 보기 전에. 그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는 욕심에서 그런 거죠. 욕심에서. 네, 절대 주식은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처럼 하면 됩니다. 네, 모를 때는 그냥 분할이 제일 좋아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네, 이번에 그 에이프릴 엣지도 여기는 제가 매수가를 1200원대에서 1500원 사이 그러니까 1200 몇십원, 1300 몇십원, 1400 몇십원대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잡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450원까지 1440원인가까지 빠졌었죠. 1500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1차 매수를 해야죠. 1차 매수를. 그런데 아니, 나는 1300원, 1200원까지 좀 싸게 잡아야지 하고 안 잡은 사람은 또 수익을 못 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1400원대에 2만주를 잡았거든요. 2만주를. 저번에 여기서 2만주 빠질 때마다 2만주씩 잡아가지고 총 8만주를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2만주 잡고 더 잡으려고 하는데 올라간 거예요.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한 60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저번에는 한 2천만원 정도 총 하면은 더 많이 났지만 네, 두 개의 계좌에서만 2천만원 한 4만주에서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고 이번에도 어제 한 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고 또 잡았거든요. 종가에 5천주. 5천주 잡고 또 빠지면 또 만주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수익 내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분할로 매수해서 뭐 조금 잡았는데 올라가면 그것만 먹는 거죠. 그리고 빠지면 더 잡으면 되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심리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도 얘기했어요. 주식은 심리로 하면 안 된다고. 시나리오대로 해라. 시나리오. 자기가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주식을 딱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여기 샀어. 예를 들어서 첫 상한가 치고 눈을 멈췄을 때 살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5% 빠지면 손절을 하겠다. 딱 마음 먹고 있다. 5% 빠지면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거는 전문가님이 안심 종목이라 3,500원, 600원에서는 더 빠질 게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가면 뭐 추가하면서 해야지 하고 또 여기까지 오면 또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500만원씩 사고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서 1,000만원 사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또 뭐 올라가니까 또 수익 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를 짜든지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정확하게 3%에서 손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잡아가지고 빠지면 겁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게 심리로 하면 안 됩니다. 시나리오가 없는 거죠. 네,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서 해도 작전을 잘 짜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지 막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대고 총 쏘면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작전을 짜고 네, 해야 이길 수 있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종목이 제대로 된 종목을 딱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 종목이 잘못되면 또 시나리오 짜도 시나리오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봤잖아요. 급락 8종목. 그런 종목이 흔하진 않지만, 그거 말고도 막재가 떠가지고 갑자기 양아가 치는 것도 있고, 그런 건 뭐 심심찮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시나리오를 아무리 짜더라도 종목이 잘못되면 뭐 시나리오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뭐 감자 결정, 유상증자 결정, 뭐 이것저것 악재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30% 20% 빠지기 시작하는데 시나리오로 될 수가 없죠. 손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뭐 8종목 하락 종목 몇억씩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씩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계좌를 바로바로 늘리려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상악을 칠 수 있는 종목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걸 찾아가야 계좌를 바로 늘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GAC 에너지만 에너지하고 에코바이오 이런 거 성분전자 이런 거 마냥 좋은 종목 찾아서 기다리면은 이렇게 좋은 종목 수익은 결국엔 줍니다. 네. 에코 플라스틱도 엄청 올라갔네요. 참, 1800원 할 때 추천 엄청 했었는데 제가 좋은 안심 종목이라고. 결국에는 뭐 7000원까지, 장중에는 뭐 8400원까지 갔었네요. 에코 플라스틱. 좋은 종목으로, 안심 종목으로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은 대박이 납니다. 요건 제가 1800원 때 엄청나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네. 장기 투자 2, 3년, 최소한 3, 4년은 들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박이 났네요. 네. 삼천리도 원래는 좋은 안심 종목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요번에 뭐 급락이 와서 그랬지, 그 급락 8종목 있죠. 네, 이거 진짜 좋은 안심 종목이었었거든요. 사실 뭐 50만원까지 올려놓고 뭐 이번에 급락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해준 거죠. 이게 주식은 그 세력 없이는 안 올라갑니다. 세력이 다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주가 조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되지만, 여러분들 차도 많이 다니잖아요. 세상에 법 안 어기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차도 어쩔 수 없이 인도도 가야 될 때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가지고 우연찮게 쫙 올라가면은 주가 조작이 아니고, 내가 짜고 저 사람하고 야 너 팔어라 나 살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올리자 해서 짜고 하면은 주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짜고 안 짜고 차이죠. 네, 같이 사서 올리는 건 똑같은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세력이 없이는 주식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만 보면 됩니다. 누가 올려도 올려야 올라갑니다. 아무리 오자가 뜬다 하더라도 세력이 끌고 가지 않으면 개미들은 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세력이 끌어야 상한가도 치고 10배도 가고 30배도 가는 거지. 사실 뭐 여기 고가에 산 사람들이 주식을 종목을 볼 줄 몰라가지고 고점에 사서 크게 이게 당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라고 여기서 떡을 줘도 안 사죠. 아, 이 위험한 종목을 왜 삽니까?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가장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엄청난 악재가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들어갔어 봐요. 이거 올린 사람한테 쉽게 얘기해서 욕하겠어요? 고맙다고 하지.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종목을 잘못 들어갔으니까. 삼천리뿐만 아니라 옛날에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신라젠도 잘못 들어가니까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는 게 거래정지게 당하잖아요. 이런 거죠. 회사가 그 삼천리 같은 경우는 우량회사고 회사가 좋은 거고,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호재로서 세력 있게 올린 거잖아요. 다 해먹고 털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급락 약재가 떠서 급락이 나오고 결국은 뭐 거래정지까지 당하고. 제가 여기서 거래정지 되기 전에 엄청 방송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때 유튜브 시작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사지도 말고 있는 사람은 나와라. 오늘 당장 거래정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 17만 명이 몰려가지고 결국에는 뭐 대모하고 뭐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뭐 18,000원까지 갔다가 또 6,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런 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종목을 볼 줄 몰라서 내가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됩니다. 주식은 종목을 볼 줄 알고 여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여기 어디께서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워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은인이죠.
꼭대기에 사가지고 급락 당한 사람만 이제 안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이 종목이 장기 투자용인지, 좀 전에 에코프라티 같은 거 봐요. 올라간 거 엄청 올라갔잖아요. 장기로 위험한 종목인지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고,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인지 아닌지 그 정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평생 주식을 하려면은,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몇백에 목숨 걸지 말고 소탐 대신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받으시고, 주식 투자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확실하게 간단하게 쉽게 분석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 머리 좋은 대학 교수님도 3년 4년 주식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벌어봤다는 거예요. 돈을. 결국은 교육학 딱 받고 그 다음날 18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벌었다고 오셔가지고 밥을 18만원치 같이 여러 명, 저 말고 같이 회원도 여러 명 사고 갔습니다. 뭐 둘이 먹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때 같이 먹은 사람들 많으니까. 이 방송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다 근거가 있고 또 영상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제가 주는 종목 뭐 손실은 없잖아요. 손실은. 급등 나온 것도 많고 어지간하면 수익 올라가고. 그래서 내일 멤버십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대응하는 방법 설명할 테니까 멤버십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은 들어오셔서 최소한 뭐 18,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애플은 HG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특집 방송까지도 하고 그런 거 한번 1,000만 원만 잡았어도 벌써 500만 원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10년을 가입해도 이익이죠. 그렇게 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주식 뭐 여러분들 쉽게 편하게 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일요일 날 네, 멤버십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